네, 안녕하세요. 강원도 홍천 홍천 원주민 부동산이고요. 오늘 소개시켜드리는 토지는 강원도 홍천구 서성면 수아리 소재하고 있는 생산관리지역 전 330평이 좀 넘는 평수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보시는 것처럼 현재 밭을 갈아놨고요. 이렇게 이제 보이는 방향으로 올라가게 되면 행실형 통해 가지고 인재로 들어가는 길 중간에 위치하라고 있고요. 요렇게가 이제 들어오는 진입로 방향이고 그 제방도로 포장도로에 붙어 있고 주변으로 보시면 이렇게 이제 전원주택들이랑 펜션들이 아래까지 다 들어와 있고요. 옆에는 이제 농막 놓고 이제 사시는 분도 계시고 주변은 보시면 이제 소나무, 잣나무 이런 이제 침엽수 나무들이 이렇게 동그랗게 지금 이렇게 토지 주변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렇게 바라보는 방향이 서울 양양 고속도로 내촌IC 방향이고요. 여기서 차로 약한 5분 정도 플러스 마이너스 거리로 그렇게 멀지가 않고요. 서울에서는 1시간 초반 중반 정도로 그렇게 멀지 않은 가까운 곳에 위치를 하고 있고 여기 주변에는 이제 수아리 절골, 그다음에 이제 누런동 계곡, 뭐그 응봉산이라든가 높은 산들이 주변에 많이 있어가지고 산 좋고 물 좋은 곳에 위치하고 있는 면적이 이렇게 크지 않은 토지가 되겠습니다. 주변을 보시면 이제 전체가 혐오시설 하나도 없이 전원주택들하고 펜션들이 들어와 있고요. 바로 앞으로 이제 걸어서 한 30초 1분만 나가면 이제 절골에서 내려오는 이제 맑은 물가가 바로 옆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집한채 짓고 전원 생활하기 딱 좋은 평수고요. 여기 이제 위에 분처럼 이렇게 이제 농막 놓고서 주말 농장으로 사용하시다가 나중에 정착할 때집 지어도 되는 그런 조건의 토지가 되겠습니다. 면적이 이렇게 크지 않다 보니까 집 하나 짓고 나머지는 텃밭 일부 하고 과실수라든가 조경수 일부 심고 그러면 딱 좋은 평수가 되겠습니다. 제가 주변을 하늘에서 좀더 보여드리겠습니다. 들어오는 입구 도로는 이렇게 이제 시멘트 포장이 되어 있고요. 바로 옆으로 보시면 절골에서 내려오는 맑은 물이 옆으로 이제 흐르고 있습니다. 요게 이제 그 누런동 계곡물하고 합쳐져 가지고 내촌 쪽으로 이제 흘러가는 그 물줄기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제 포장도로에서 바로 걸어서 30초만 가면 이제 매매 토지가 있고 아래쪽으로는 보시면 이렇게 이제 펜션도 들어와 있습니다. 이렇게